구별할 때게 움직임만 보면 쟤는 크겠다, 못 크겠다 보면 우리는 딱딱 알아요. 재능이 있다 없다. 작년에 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저 친구가 왔을 때 작년에 다른 팀에서 와가지고 딱 봤는데 가르쳐주고 마이크만 좀 몇 번 주면은 금방 크겠더라고요. 내가 너 열심히 하면 금방 크겠다. 그랬더니 내가 본 눈이 딱 맞아요. 맞죠? 네. 잘하죠? 네. 작년에는 마이크를 못 잡았어요. 마이크 잡을 시간도 없었고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때는. 근데 안타까워가지고 올 봄에 여기 오기 전이니까 제가 태촌 경기도 광주 태촌에 토마토 축제를 했어요. 거기서 제가 불렀어요. 와봐라. 와서 한번 공연 같이 하자. 역시나 내 눈이 틀리진 않았더라고. 정말 열심히 하고 네, 잘해요. 여기 저 작년 재작년에 왔던 게 누구야 그 여기 누구지? 난정이 공연 보신 분. 요 동네 분들은 다 알잖아. 난정이 못지않게 잘하죠? 열심히 하죠? 네. 내년에 오면은 더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진짜 멋있게 다듬어서 또 불러 거예요. 예, 아까 나왔는데 제가 저 아까 사랑하니까 불러달라고 하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사랑하니까? 네, 아닌데요. 누구예요? 가봤어요. 갔어요? 네, 그럼 그 노래 안 불러둘까? 불러줘요? 제가 그 소명씨하고 좀 친해요. 그래갖고 소명씨가 저 신곡을 그 낸 게 지금 사랑하니까 이 노래가 신곡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가서 노래를 많이 불러주려고 했는데 동생들이 열심히 하고 이렇게 더 키워주려고 내가 솔직히 마이크 나도 자꾸 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내가 안 잡고 동생한테 자꾸 양보를 한 거예요. 시간을 빨리 키워주려고 많이 키워주려고. 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클 사람은 빨리 키워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사랑하니까 한번 불러드릴게 나왔으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노래 괜찮죠? 가사말도 이쁘잖아. 꽃이 아무리 이쁘다 해도 사람 하느냐고. 네? 새가 아무리 곱게 노래도 사람만큼 하느냐. 참 노래 가사말도 소민 씨가 직접 썼거든요. 노래를. 네. 그래갖고 제가 노래 취임한다고 하니까 이 노래 소민 씨 내 노래 올해 불러갖고 옴니버스로 부르지만 불러서 포항 내려갔건데요. 그랬더니 자기 노래 서라운드로 갖다 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갖다 쓰게 되면 이 서라운드하고 이 서라운드가 안 맞으니까 이거는 방송용 서라운드하고 틀리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못 넣고 그냥 일반 서라운드로 듣고 있어. 혹시 저 제가 여기서 공연하면서 CD 선전 몇 번 했는데 혹시 제 CD 가지고 계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한 분. 나머지는 한 분도 안 계시네. 제 CD 갖고 계신 분 없어요? 네. 혹시 저한테 안 사더라도 지금 돈을 안 갖고 와서 나중에 살 기회가 있다면 고속도로 휴게소 가시면 휴게소에 그 판매대가 있죠. 거기 가면 장돌뱅이라고 CD가 있을 겁니다. DVD하고. 거기서는 DVD 18,000원, 20,000원, CD는 15,000원에서 13,000원 그렇게 팔아요. 제가 직접 저희들이 노래한 각 세대들이 노래하는 각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CD들이 고속도로에 깔려 있는 CD는 제 거밖에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예, 실력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노래 아무나 노래한다고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딱 들어보면 알고 신나게 만들어져 있는 거 안 만들어져 있는 거 그거에 판 저기를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이 양 나왔으니까 좋은 노래만 많이 불러드릴게요. 이번에는 천년지기. 천년지기 불러드릴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박수 치라고 내가 전부 이러고 있지 말고 이 각질이 들고 이제 심사 보는 것만 아니라 전부 뒤집고 이거 이러고 있으면 앞에서 공연하는 사람 짜증납니다. 왜냐면 내가 만약에 돈 받고 와서 그냥 공연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돈 받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하고 내가 옆 팔고 이것저것 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호응이 없으면은 짜증이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오늘 내일 모레 오늘 금요일이죠. 토요일 일을 행사하고 마무리 끝냅니다. 저희들은 요청이 들어와서 25일까지 더 해주세요. 일요일까지 더 해주세요. 근데 아니요. 딱 이번 일요일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음에 살 거야 어쩌자고 톡박대고 있다가 못 사지 말고 살 거 있으면 미리 사세요. 내일하고 모레 이틀만 하면 끝납니다. 자, 노래 갑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분들 최고. 이렇게 하신 분들 최고. 박수 치신 분들도 최고. 박수 안 치는 니그들은 병 다 바보. 언제 박수 칠지를 몰라. 딱 끝나면 알아서 박수 쳐주고 함성도 질러주고 그래야 노래 부른 놈이 신이 나지. 시부랄라니 얘기 진짜. 응? 소풍 같은 인생? 그 노래 몰라. 저 언니 나 누군가 할 때 저 여기 저 작년인가 재작년 여기서 끌려 나와서 저 쇼할 때 같이 도움 줬던 여자네. 저분이 유튜브에 우리 올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거? 내가 촬영했는데 그 유튜브에가 올라가 있더라고. 나도 유튜브 찍어서 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다 유튜브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공연 끝나고 가잖아요. 그럼 볼 길이 없잖아. 어디서 보냐면 유튜브에서 각설이 나연구 치고 오세요. 유튜브에서 각설이 나연구. 그리고 여기 또 각설이 사랑하는 모임이 있나? 예, 거기에 네이버 아니면 다음 유튜브에 다 이 동영상이 올라와서 이렇게 유튜브에 제일 많이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각세 나연구 치고 들어오시면 그리고 보실 때에 그냥 보지 말고 구독을 눌러요. 구독은 누른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독을 누르면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동영상을 매일 찍어서 올리잖아요. 매일 그 동영상을 따로 클릭을 안 해도 바로 들어와요. 이게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공연한 것도 좀 이따가 내가 들어가서 작업하면 금방 올라가요. 30분 내로 내가 그 작업해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서 내가 공연하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한 시간 만에도 볼 수 있고 막 그래요. 자 이번에는 좋은 노래. 제가 또 저희 아까 음반 얘기했지만은 음반 속에 수록된 노래 신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기억이 안 나요. 얼른 갖고 와봐. 노래가 많아요. 근데 저 혼자 부른 게 아니거든요. 각자의 그 팀들이 10명이서 불렀고 전국에서 나눠주는 난타 팀 있잖아요. 난타 그 그룹을 뒤에 백으로 써가지고 막 신나게 춤추면서 정말 재밌게 만드는 DVD까지 제작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금방 불렀던 아까 처음에 나오자마자 불렀던 사랑하니까 금방 불렀던 노래 천년지기 그 노래 그 다음에 또 한 노래 또 불른 노래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어디 갔냐 어? 눈이 이제 나도 이제 살아있네 살아있네라는 노래가 신나요. 무명 가수인데 아주 무명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름대도 잘 몰라. 그분을 이제 어쩌다가 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영만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살아있네라는 노래가 참 재밌어. 노래 가사말도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재밌게 코믹하게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야 가자. 살아있네. 쿵짝짝 쿵짝. 뽑습니다. 18번으로
현철 씨도 무명 생활 그렇게 오래 하다가 방송국에서 그 누가 봐가지고 부산서 그 노래하는 거 보고 노래 잘한다고 불러올린 거 아니에요. 뜰려면 그렇게 뜨는 거예요. 예. 무명 생활이라는 게 영원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같은 각설이들한테 노래 귀에 들리면 무명 저는 저 유명한 가수분들 노래보다 무명 가수들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무명 가수들은 돈 없고 줄 없고 백 없으면요. 방송에서 크지를 못해요. 줄이라도 있고 아니면 스폰서를 좋은 분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그 소속사를 좋은 소속사를 들어가서 발탁이 돼가지고 방송을 많이 하면 뜨는데 돈이 없고 줄이 없고 백 없으면요 방송을 타지를 못해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노래하는 가수분들도 노래 더 잘하는 가수들이 더 많다.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봐요. 네, 진짜 아까운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 저 사람을 왜 방송 못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고생할까? 뭐냐? 원인은 결론은 간단해요. 돈. 개도 안 물어가는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방송을 못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느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참 저것도 가수냐? 시부를 알고 시부를 시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참 심각한 그 일도 꽤 많아요. 그죠? 어느 프로를 보면은 참 동네 아줌마보다도 노래 못해.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가수라고 참 사람 속 터지지. 그래도 나는 그런 꿈 그렇게 가수하고 있다고 뭐 헛겁대기 이런 저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 품바로만 살고 있는 게 행복해요. 한 30년 됐네요. 제가 이 고공연 마당놀이를 이렇게 창설을 해가지고 창시를 해서 전국 행사장 어른들 댕겨도 저가 창시를 했던 만드는 이 공연물 그대로 각세리들이 각자 분들이 이 하잖아요 행사를. 여러분들 어디 행사장 가서 만나도 다 제가 창시한 이 공연물을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공연물을 처음에 진짜 돈 벌을 목적으로 했으면요 천막을 쳐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돈 받고 했으면은 저 진짜 여기 있는 빌딩 아마 내가 다 샀을 거예요. 여기 이 포항 일대 이 빌딩 이 앞에 가는 것만도 그 정도로 부자는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서민들도 볼 수 있는 공연이 있어야 돼. 왜 그냥 그전에는 리사이틀이라고 했잖아요. 리사이틀. 가수분들이 리사이틀, 극장 들려가지고 리사이틀 하잖아요. 그러면 입장료 내고 돈 내고 들어가니까 돈 없는 사람은 리사이틀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 근데 재밌는 공연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해갖고 마당놀이를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창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 한 명, 두 명이 하던 거를 그룹을 만들어서 하자. 의기투합을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괴짜 4인방. 누구냐면 돌아가신 서영춘 선생님이 직계 제자 살살이라고 살살이 형 나이가 첫째로 그분이 첫째 제가 두 번째 나이가 두 번째 그때 당시에 이도령이었어요. 얘도 영국 아니고 이도령 하얀 올백으로 하얀 한복에 하얀 옷만 입고 북치면서 날라다녔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부장의 내연이라고 이쁜이 맨 막내가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양재기라고 지금 가수로다가 활동합니다. 아버지라는 노래를 가지고 네, 그렇게 해갖고 괴짜 사인방이 우리가 최초로 시작해 탄생이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CD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 목적은 여기서 CD는 안 팔아도 저 남방리가 한번 시큼 팔아먹어요. 거기는 술 먹고 웅청웅청 놀러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몇 마디만 던지고 툭툭 사가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술 드신 분들도 없고 다 말똥말똥 있는 사람들하고
처 고민하려니까 처 뒤져가지고 속 터져 뒤져가지고 그런다고 뭐 박수 치려면 박수나 많이 치냐 치라라고 집어먹으려면 박수 돈 안 들어가는 박수 세금도 안 들어가는 박수 아주 경상도만 오면은 난 박수 받는데 머리 지진 난다니까 박수 치려도 잘 안 치지 함정 지려도 함정 잘 안 지르지 치려 뭐 사라 그러면 사귀나 사귀나 에휴 진짜로 지겨 죽이려 여기 제 친구 저 제가 저랑 또 친한 분이 있어요 박진도 씨의 유리백사라 불러드리고 붉은 입술까지 불러드릴게 괜찮겠죠? 네 박수 좀 쳐봐요 좀. 아유 내가 금방 흉 봤잖아 박수 안 친다고 그냥 기란 맞다고 좀 함성도 질러주고 얼마나 좋냐 보령이나 쟤네들 나오면 공연하면 만원짜리도 꽂아주지만 난 12월 노래 3곡 했는데 만원짜리 한장 만원짜리 안 가 안 줄어도 박수라도 좀 많이 쳐주든가 뭐 달라고 하든가 좀 참 그러면 노래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한 가지만 선전할게 난 CD 선전 안 한다고 했어 저 때타올 갖고 봐 타올하고 저기 장갑하고 저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여자분들 목욕탕 가면 얼마 정도 시간 걸려요? 2시간 기본이지? 2시간 그게 그 왜 2시간이야? 때 불리냐고 때 불려갖고 닦고 나오느냐고 2시간 수다 떠느냐고 2시간 이게 어쨌든 간에 근데 남자들은 목욕탕 가면 한 30분이면 튀어나와 30분이면 대충 물속에 한번 들어 들어가 역시 귀를 치려고 씩씩씩 하고 붕을 딱 닦고 물만 개목 그냥 한다 손톱 발등만 닦고 그럼 나오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들어가서 목욕탕 가서 시간 버리는 시간을 내가 버리 그 시간을 진짜 알차게 쓸 수 있게끔 내가 도와드릴게 이게 뭘 거냐면 작년에도 팔고 재작년에도 팔고 작년에 내가 안 팔았지 재작년에 팔고 이게 하도 떨어지질 않으니까 안 나가는 게 지랄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내가 팔다가 약 올라서 안 팔라고 그랬어 하도 안 팔려고 재작년에는 엄청 벌었거든 왜 안 사냐 하니까 떨어지질 않아갖고 그래서 안 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 남자분들도 어차피 뭐 빨리빨리 하니까 남자분들도 시간이 절약되고 여자분들도 시간이 절약되는데 어떻게 하냐 샤워기로 물을 전신에 물 쫙 뿌려요 샤워기로 전신에 물 딱 뿌리고 우리가 판매하는 비누 저거 아니고 집에 있는 비누라도 그걸 갖다가 양쪽 손에다가
아니 사서 써보니까 정말 어때요? 써보신 분 정말 좋죠? 제가 거짓말 안 하잖아. 진짜 밀면은 밀고 나서 물 한번 쫙 샤워 물 맨물 딱 뿌리고서 막 만져봐. 매끄매 붉은 입술. 제가 사는 데서 우리 나원아님 집하고 우리 집하고 10몇분 거리밖에 안 돼요. 네, 저는 경기도 광주 태천에 살고 있고 나원아님은 그 옆에 양평에 살고 계십니다. 텔레비에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 아시죠? 텔레비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그분이 올 겨울 12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방송에 한번 나옵니다. 저 그, 뭐지? 디너쇼인가? 뭐 한다 그러대. 날짜가 잡혔는데 이제 와서 하도 내가 들은 지가 오래돼서 활동을 다시 재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반가운 일이죠, 그죠? 예, 건지 아담을 보여주신다고 나오신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그분이 불렀던 노래 붉은 입술 갑니다. 짜자자자자 좋은 노래들이 많으니까 후배 가수들이 먼저 불러가지고 히트 치고 예, 붉은 입술 같은 경우도 방송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도 우리들이 노래 딱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또 불러서 또 다 전해지고 하잖아요. 혹시 제가 제 목소리로 노래 한번 이거 좀 불러주라라고 하는 거 있으면 한 번만 내가 신청받을게요. 신청곡 누구 한 번만 어떤 노래가 됐든 내가 아는 노래만 되면 아는 불러드릴게요.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죠? 여기 나오면 그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뭔 얘기 했는지 옆에서 잡담하고 떠돌다가 집에 가면 저 새끼들이 뭔 띠라 와서 웃긴다. 웃음은 남들이 웃으니까 웃긴 웃는데 왜 웃는지를 모르고 웃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보약 같은 친구 있죠? 보약 같은 친구 작년에도 내가 많이 불러드렸잖아. 보약 같은 친구 부부를 위한 노래.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품안의 자식이네. 맞아요 안 맞아요? 자식도 품안의 자식이야. 여기 아장아장 걸어댕기고 할 때 학교 댕김서부터는 자식이라고 하면 안 돼. 자식이라고 하면 안 돼. 자 노래 들려요 드립니다.